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려요. 진미채 간장 6큰술 양념장을 미리 만들어 놓을게요. 맛술 4큰술 올리고당 4큰술 설탕 1큰술 간마늘 1큰술 잘 섞어주세요. 고추 2개 청고추를 어슷하게 썰어주세요. 청고추의 실을 털어줍니다. 홍고추 색감을 위해 홍고추도 썰어주세요. 진미채 300g 진미채를 그냥 사용해도 되지만 뜨거운 물에 10초만 담갔다 건져주세요. 얼음물 바로 건져서 얼음물에 넣고 식혀줍니다. 얼음물에서 바로 꺼내 물을 꽉 짜서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마요네즈 2큰술 마요네즈를 넣으면 진미채가 딱딱해지지 않아요. 양념장을 팔팔 끓여줍니다. 양념장에 진미채를 넣고 불을 끕니다. 양념이 고루 배이게 섞어주세요. 고추를 넣고 다시 불을 켜서 볶으세요. 너무 길면 가위로 잘라주세요. 양념장을 바짝 졸여줍니다. 참기름 2큰술 쫄깃하고 달콤 짭짤하니 밑반찬으로 딱입니다. 계속 손이 가는 일주일 반찬이네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려요.